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배우 박상민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박상민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박상민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귀가 중 골목길에서 잠든 박 씨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거 당시 박상민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박 씨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상민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지난 1997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